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판교에 소재한 에뜨리 수도권 지역센터에 있는 지능정보 융합 연구실에 근무하는 이성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에뜨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판교에도 에뜨리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에는 지역센터라고 하는 지역 조직이 크게 세 곳이 있습니다. 판교가 그 중에 하나고 광주와 대구에 각각 한 곳씩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공식 이름은 서울 소프트웨어 SOC 융합 R&BD 센터고, 저희 센터는 총 5개의 연구실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그 중에 하나고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주로 수도권에서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응용 기술 개발을 하고 있으며, 또그 전국에 있는 인공지능 개발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방형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도 인공지능 개방형 플랫폼 나눔 포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 나눔 포털에 대해서는 다음처럼 네 가지 내용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눔 포털을 이해하시는데 충분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경우에는 뒤에 슬라이드에 저희 나눔 포털에 대한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방문하셔서 저희 궁금하신 점들을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공유 플랫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파란 글자로 보이는 게 저희 공유 플랫폼 포털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저 주소로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아래 화면처럼 저희 나눔 포털의 메인 페이지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저희 나눔 포털 주소 옆에 또 가로 안에 또 다른 주소가 있죠. 이 주소는 저희가 구축해서 지원하는 또 다른 개방형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포털을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오픈 API 포털이라고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포털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어떤 포털이고 저희 나눔 포털은 데이터 기반의 포털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저희 나눔 포털의 메인 메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메인 메뉴 세 가지를 도식화해서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가운데 보시면은 먼저 데이터 공유라는 메인 메뉴가 있고 가상화 기반의 에뜨리 기술 체험 서비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전과 튜토리얼 내용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두 메뉴를 담고 있는 개발자 커뮤니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공유라는 메인 메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데이터 플랫폼은 지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그들 데이터 플랫폼과 저희 나눔 포털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저희는 사용자 참여형 데이터 공유라는데 그 차별화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 참여형 데이터 공유는 데이터 사용자들이 저희 포털에 들어와서 또 다른 데이터 제공자가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 포털에 들어오셔서 데이터 파일을 다른 사용자와 같이 쓸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유된 데이터들에 관해서 데이터 공유자와 데이터 사용자들이 소통 공간을 통해서 이 데이터 공유 페이지가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공유 페이지에서는 데이터 공유자들의 데이터 주권 보장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 데이터 공유자가 데이터 콘텐츠를 직접 등록, 업데이트 할 뿐만 아니라 보통 데이터 사용함에 있어서 저희가 사용 허가 협약서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공유자가 직접 자신이 만든 데이터에 대한 협약서를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용자들은 이 데이터 제공자가 만든 사용 협약서에 서명을 받고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인 메뉴인 기술 체험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체험 서비스는 에뜨리 R&D 결과물을 온라인 체험으로 직접 사용자들이 체험하실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인데요. 사실 저희 에뜨리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방법은 저희 에뜨리 홈페이지의 기술 이전 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방법입니다. 그 기술 이전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에뜨리 기술들을 파워포인트 같은 문서화된 자료로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아니면 좀더 진화된 방법으로는 기술을 설명하는 동영상 자료들을 접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 그러한 기술 설명들은 좀 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조금 동적으로 저희 애트리 기술을 소개할 방법은 없을까? 저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상화 환경에서 VDI 기술을 활용한 애트리 기술 체험 서비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은 저희 나눔 포털에 오셔서 이 기술 체험 서비스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제공하는 간단한 툴을 깔고 설치를 한 후에 원하시는 기술을 선택해서 사용자가 계신 곳에서 저희 애트리 기술 소프트웨어를 직접 사용해서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글이 깨져서 잘안 보이실 텐데요. 저희가 올해 공개하는 세 가지 기술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일 좌측에 있는 게 외부에서는 BAI라고 알려져 있는 KSB 프레임워크 기술이고요. 가운데 딥러닝 대시보드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오른편에 양자 컴퓨팅 시뮬레이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기술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희 포털에 오셔서 기술 체험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자 커뮤니티 메인 메뉴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사실 포털을 구축한 저로서는 제일 중요한 메인 메뉴가 바로 이 개발자 커뮤니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발자 커뮤니티 공간은 다양한 사용자들이 인공지능 응용 개발을 함에 있어서 뜻이 맞는 친구들과 공동으로 협업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개발자 커뮤니티 공간에 들어오시면 개발자 방이라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을 개설하고 이 방에서 뜻이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파일을 교환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데이터도 교환하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개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처럼 개발 활동을 바로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인공지능 응용 개발에 관심은 있으나 개발 경험이 없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 화면에 보시는 대로 개발자 튜토리얼이라는 메뉴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개발자 튜토리얼은 쉽게 말해서 저희가 개발했던 모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모델을 개발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 수집 과정부터 모델 성능화, 성능 고도화까지 다전 과정을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일종의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은 개발자 커뮤니티 튜토리얼에 와서 해당 메뉴를 보고 본인이 관심 있는 기술을 선택해서 이 기술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차례대로 스텝 바이 스텝 따라가면서 읽으시면 마치 본인이 개발했던 그 경험을 얻듯이 인사이트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또한 아울러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저희가 데이터 가공 툴이라는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할 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학습 데이터 반자동 툴을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조금이라도 학습 데이터를 편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자동화 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언어 분석 쪽에 개체명 인식 도구랑 시각 객체 검출 도구, 보통 레이블링 한다고 하는데 이런 레이블링을 자동으로 할수 있는 이제 도구들을 저희가 올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늘 소개해드릴 나누 포털에 대한 메인 메뉴 소개는 다 드렸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사실 메인 메뉴는 아니고 사용자 정보인데, 그 데이터 기반의 이 공유 포털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사실 데이터 공유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고 활성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걸 잘 알고 있기에 저희 나누 포털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다가 저희가 이 사용자 정보를 통해서 포인트 정책을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저희 나눔 포털에 들어오시면 데이터 공유든 튜토리얼이든 아니면 댓글을 남기는 것이든 다양한 활동들을 하실 텐데요. 그런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포인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점수가 차곡차곡 쌓이고 1년 후 저희가 이러한 활동 포인트를 보고 가장 포인트 점수가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나눔 포털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저희 나눔 포털은 사실 양방향 서비스 포털입니다. 이 말은 사용자와
저희가 같이 포털을 꾸며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보여지는 나눔 포털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 내년과 내후년의 저의 포털 모습은 저희와 사용자가 함께 고민하고 개선시켜 바꿔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저희 국내 인공지능 응용 개발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마중물로서 잘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